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2021년 남아있는 애플 이벤트의 핵심인 맥북 프로 소식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새로운 소식이 접수돼서 간략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그 전에 제 맥북 프로의 비교 영상 그리고 루머 분석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가는 주간 애플 소식과 수시로 애플 핵심 소식들을 커뮤니티로 공유해드리니까 구독하셔서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민치고의 신형 맥북 프로 소식입니다. 가칭 M1X 맥북 프로는 빠르면 올해 10월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밝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맥북 프로가 출시가 되더라도 그 이후의 제품을 수령하기까지는 녹록치 않은 공급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루머스는 민치고의 투자 노트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새로운 맥북 프로의 출하량이 약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유는 첫 번째로 전력 관련 IC 회로의 지속적인 부품의 부족 현상,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수요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거시 모델과 신형 모델 간의 제품 전환이라고 손꼽았는데요. 애플 실리콘의 ABF 기판의 유일한 공급업체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은 이러한 애플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량을 더 확장해서 모든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배송기간은 52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송은 부품 배송이겠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수요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에 약간 갸우뚱한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택근무 인원이 감소하고 구매력이 하락하는 등 수요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면서 태블릿과 PC의 수요를 이끌었던 초기 코로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재택근무가 점차 사라지면서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M1X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맥루머스의 기사에 따르면 기여자인 스티브 모저에 의해서 이번 주 초에 출시된 맥OS 몬테레이 7번째 베타 버전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목록에 한 쌍의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잠재적으로 곧 출시될 M1X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의 해상도를 알려줬습니다. 14인치, 16인치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정보를 더욱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3456x2234 레티나와 3024x1964 레티나로 리스트되었으며 현재 또는 이전 애플 제품의 내장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의 16인치 맥북 프로는 3072x1920, 13인치는 2560x1600 해상도로 모두 인치당 226픽셀 정도의 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상도가 식별된 것은 몬테레이와 함께 곧 다가올 새로운 맥북 프로 모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 신형 맥북 프로 모델의 PPI는 약 250으로서 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를 위한 픽셀 증가를 증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2 맥북 에어 소식인데요. 민치고는 M2 칩이라 불리는 차세대 애플 실리콘으로 새롭게 재설계된 맥북 에어가 내년 3분기까지는 출시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2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 하반기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기를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후에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민치고가 이전에 발표한 2022년 중반이라고 예상한 타임라인에서 약간 지연된 것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맥북 에어는 M1 iMac과 유사한 스타일의 셋이 재설계를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북 에어를 그렇게 예상한다면 가칭 새로운 ARM, 즉 암설계 기반의 M2 기본형 칩셋이 1년 뒤에나 나온다는 얘긴 거고 2022년에 예상했던 27인치 대형 iMac, 그리고 신형 맥 프로 등 고급형 사양의 데스크탑 모델들이 고민에 빠지겠는데요. M1 설계의 끝판왕으로 나오자니 이전 세대의 설계 버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랩탑만큼의 공간 제약은 덜하니까 M1X 칩 자체를 4개, 6개, 8개 이렇게 수도치 붙여서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설계 기반이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M2로 나오자니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기엔 아직 시기상조라서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M2 맥북 에어를 기다리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잠시 물타기를 하시거나 조금 더 존버하실 각오를 하셔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가장 최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팁스터들의 루머 기반이기에 나와봐야 한다는 정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중 혹은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